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결혼을 일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 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때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이가 찼는데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게 결혼할 때 부모들은 속이 탑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나이가 먹었는데도 결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 혹은 결혼을 하고자 해도 잘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결혼을 늦게 하는 유형 중 하나인 태어난 시에 연월일시에 배우자를 상징해주는 글자가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연월일시가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는데 태어난 날이 갑입니다. 갑인데 연월일시 태어난 시에서 만약에 기다 이렇게 있을 때 기사다 이렇게 있을 때 남자에게 있어서 이 기토는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정체니까 처를 이야기해 주겠죠. 정제는 아내를 상징해 주니까 처죠. 처가 연월일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연월일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명리학에서는 결혼을 늦게 한다. 만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혼. 찰만자 혼인 혼자 차서 결혼한다 꽉 차서 늦게 결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경우는 결혼이 보편적으로 늦습니다. 그리고 늦게 하는 것이 또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찍 배우자를 상징하는 글자가 앞부분에 연이나 이렇게 연이나 월에 있을 때 특히 연에 있을 때는 이런 때는 조혼이라고 합니다. 조혼. 일찍 혼례를 치른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일찍. 여기는 만혼. 그러니까 연월일시에서 태어난 시에 배우자를 상징해주는 육친이 정체가 이렇게 앉아있거나 편제가 앉아있는 경우 자녀다면 또 당사자다면 결혼이 좀 늦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남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여자들 같은 경우는 태어난 연월 일에서 을인데 경이다 이렇게 경진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 또한 뭐냐? 이것도 아까 썼습니다. 연월 일시에서 태어난 시에 정관이죠. 정관. 배우자를 상징해주는 글자가 뒤에 있다 이렇게 보겠죠. 뒤쪽에. 자 이렇게 뒤에 있으면 반드시 보편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고 또 늦게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연월일시에서 있는데 어떤 유형을 만나느냐 연월일시 얘는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입니다. 부모 자리입니다. 여기는 배우자 자리고 자식 자리입니다. 자식 자리에 배우자가 앉아있다 자식 자리에 배우자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자식 같은 배우자 혹은 어린 남자 남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연하의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겠죠. 연하일 경우 대부분이 많이 있고 또 연하가 아닌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에 있으면 연월일시는 시는 자식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연월일시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리죠. 그래서 남자를 만났을 때 어린 남자 혹은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해도 본인보다 많이 먹었다 해도 굉장히 개구쟁이 같은 혹은 아이 같은 내가 돌봐야 할 대상 또 내가 한없이 아껴줘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의 남자를 결국 선택하고 그런 남자를 선택하고
그런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에서 열월 일시에서 배우자를 상징한 글자가 태어난 시에 앉아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만혼이다. 늦게 결혼한다. 어떤 유형이냐? 아이 같은 혹은 해맑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혹은 본인이 배우자처럼, 아니 그 보호자처럼 자식처럼 돌봐야 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좋은 관계로 가면 한없이 좋은 관계로 가는데 구성이 나쁘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자식을 늘 남편이, 아니 아내가 늘 내가 돌봐야 할 대상이니까 힘들겠죠. 자, 그러면 구성이 나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기사입니다. 기사. 만약에 여기에서 기묘다 이렇게 있는 경우, 기묘. 똑같은 정체가 앞부분에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갑목 사이에 양쪽으로 있는 경우는 여기도 아내요, 여기도 아내고, 여기도 여자고, 여기도 여자라는 거죠, 정제. 똑같은 정제인데 이런 경우는 결혼을 두 번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괜찮느냐? 여기가 괜찮느냐? 여기가 괜찮느냐? 이런 경우는 이 갑목이 태어난 시에는 기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해서 행복해하는 경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갑목에게서 이 기토는 밑에는 지지에서 화생토에 생을 받습니다. 생을 받으니까 천둥번개체도 이 기토가 튼튼하고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갑목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연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는 기묘니까 목극토 묘에 의해서 목에 의해서 기토가 극을 받는다 이걸 보겠죠. 극. 극을 받으니 얘는 이미 허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허하다. 허하니까 약하죠. 약하니까 이 기토에게 있어 이 기 갑목은 이 기토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데, 누가 힘드느냐? 이 기토가 굉장히 극을 받으니까 상처를 받은 여자다 이렇게 보겠죠. 아픔이 너무 많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극을 받고 극을 받으니 이 기토는 힘들어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두 번째 선택한 상태에서는 행복해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 갑목이 기토를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이 기토만 사랑하고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갑목이 있다, 기사가 있다 이런 경우, 기묘가 있다.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첫 번째 결혼을 했지요. 결혼을 했는데 여기는 화생토 받으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잘 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이 기토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한눈을 판다는 겁니다. 이때 한눈을 파는 겁니다. 이 갑목이. 한눈 팔아서 기토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해가 들어와서 신이 들어와서 상충을 쳤을 때, 대운을 칠 때 여기하고 극을 받고 여기하고 헤어지고 이 기토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행복이냐 불행이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 갑목은 기토를 마지막에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극을 합니다. 결혼하고 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갑목은 기토를 늘 그리워해요. 아, 내가 첫 번째 부인이 정말 나하고는 잘 맞았구나. 나에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 갑목은 계속 기토를 그리워하고 기토를 잊지를 못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이 갑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살아가면서 본인 당사자가 참으로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고, 이런 경우는 첫 번째 부인이 참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나가겠죠, 이런 경우는요. 당사자는 이런 경우는 물러나라. 이런 경우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첫 번째 부인을 잊지를 못하고 늘 한숨과 고통 속에서 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시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결혼이 늦다. 그러니까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늦게 태어난 시에 있게 된다면, 부모들이 만약에 그런 내 자식이 또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있어서 태어난 시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앉아있는데 상생을 받고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이 부분을 잘 참고해봐라. 맨 마지막으로 이때 이 사주가 신강사주면서 이렇게 화생토, 배우자 자리도 생을 받으면 최고의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고, 배우자는 생을 받는데 본인이 그걸 받고 힘이 약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그때는 아내의, 예를 들면 갑신이다, 이렇게 갑신 이렇게 될 때는 얘는 힘이 약하죠, 그걸 받으니까. 그리고 이때 기사 이런 경우라면, 갑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아내가 오히려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하고, 이때는 이 간목이 늘 힘들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기토에게 늘 감사하면서 가는 것이 이런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시에 배우자가 앉아있는 경우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